아, 이거. 무관적인 관계입니다. 이경 선수와 박경선 선수의 대결. 김병 씨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험합니다. 또, 스케치맨 내용이 고용이 형 화이팅입니다. 자, 이경 선수, 개인적으로 1승 5패. 박경선 선수는 대표 득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유 있는 표정. 지금의 A조에서 가장 마음이 편한 김병 선수와 대결한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됐습니다. 자, 개막원에서 경기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이재훈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이재훈 선수의 진영은 5시입니다. 5시 이재훈 선수 프로토스. 위에 맞서는 박경락 선수의 진영 나오네요. 2시입니다. 2시 박경락. 2시와 5시. 5시와 2시에서 양 선수들 경기를 진행합니다. 대적을 전 상대로 이재훈 선수는 첫 경기예요. 개막원에서. 네. 예, 뭐 예선에서는 한번 뭐 예. 김준석 선수든가요 또 이긴 적이 있긴 있는데 예, 공식전 처음이죠. 네, 몇 볼까요? 예, 뭐 온게임의 스타리그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있긴 있죠. 예, 챌린지 리그는 안 보시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맵이 좀 바뀐 거를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요 부분 그리고 요런 부분 요런 데 이제 바다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요런 거를 좀 잘라내고 예, 이 언덕을 전체적으로 얘가 한 2층 있던 걸 갖다 뒤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계, 이런 이 앞마당 간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좀 더 멀어졌죠. 이게 개막원에서 가장 큰 변화고, 저그네 프로토스에 있어서 중요한 개막원에서 큰 변화는 이 언덕에서 앞마당 미네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커졌다. 네. 예, 좀 미네랄이 언덕 쪽으로 좀 더 붙었습니다. 네. 예, 그런 정도 이제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투게이트웨이로 출발하는 것보다는 예, 요즘 이제 원게이트웨이로 예, 빠른 가스채취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도 있고요. 이 맵에서는 일단 질럿의 발업이 가장 예, 빠르게 되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정 선수 프로브를 위쪽 박경락 선수의 2시 진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박경락 선수는 뭐 드론 정찰도 동시에 하고 있죠. 네. 투게이트 가나요? 이재훈 선수? 드론 정찰을 볼 수 보이고 있고 이재훈 선수의 입구 부분 이재훈 선수 상대편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입구 부분에 해체를 펴고 있는 박경락 선수의 모습까지 봤고요. 투게이트를 예. 가더라도 가스는 빨리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어차피 앞마당을 저그가 가져간 게 아니라 예, 11시 2시의 관계가 아닐 때는 저그가 그냥 앞마당에다가 멀티를 하고 출발하는 것도 꼭 나쁘진 않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김동영 해설위원 말씀처럼 프로토스 2맵에서 원게이트를 하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봄직도 했는데 박경락 선수는 뭐 투게이트 하드코어 질럿 할 수도 있어라는 생각으로 일단 입구 어떤 본진의 피네시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판단이 정말 좋았네요. 그렇죠. 박경락 선수 정찰도 안 해보고 네. 지금까지는 박경락 선수 뭐 별다른 교정 없었어도 자신의 보관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말씀이십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투게이트로 갔으면서도 예, 이재훈 선수는 가스채취 빨리 들어가죠. 네, 네, 그러니까 좀 이재훈 선수가 이제 예, 멀티를 정찰을 해보고 예, 아 본진 퇴 처리면은 내가 택트를 넘드리게 올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예,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양 선수들의 승리 예상과 비슷합니다. 58-42 박빙이죠. 야, 사실 이 질럿으로는 예, 드론을 예. 뭐 한두 개 잡는다 모를까 별다른 이득을 못 볼 수 있는데 입구 맞는 예, 쪽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예 아 뭐 이 정도면 됐어라는 판단인가요 이재훈 선수? 예, 그럼 뭐 저글링들 나올 타이밍 됐고 그러니까 그냥 뭐 빼는 모양입니다. 네, 예. 한번 찔러주고서 그냥 질럿 끝까지 교전시키지 않습니다. 크로바나 끝까지 또 상대편의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요. 예, 투게이트로 갔으면은 예, 입구 쪽에 질럿 3개 정도만 홀드시켜도 앞마당 멀티를 늦추는데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본진 쪽으로 빼버리죠. 예, 저글링이 발업되면은 네, 또 질럿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진짜 그런 거죠. 예, 저그하고 뭐 플레이 했는데 앞마당 있는 맵에서 저그하고 플레이 했는데 저그가 두 번째 해처리를 앞마당에 피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그 정도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좀 만족스러우니까, 예, 그냥 뭐 질러서 아끼자, 예, 이런 의도로 좀 뺀 거라고 가야겠죠. 예. 그리고 스타게이트 가는데요. 예, 봤죠. 네. 보고 방향 바꿉니다. 박병호 선수의 오버로드. 그리고 저걸링 한번 띄워봅니다. 아래쪽으로. 여섯 개. 자, 이동 입구는 특임. 막아놨습니다. 이재용 선수. 자, 이제 4개째. 가져가고 있는 박경락. 네, 쓰레 처리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우가 태클 처리가 좀 늦고요. 네, 컷에 의해서 네, 피해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서 스파이어 태클은 못하거든요. 네. 네, 히드라덴을 또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겠죠. 네, 들어가고. 네, 그렇죠. 예, 쓰레 처리를 가면은 예, 거의 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할까요? 예, 자연스럽게 저글링에서 히드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레어 간 다음에 뭐 러커, 뮤탈리스크 이런 쪽으로 가장 그 자연스러운 그 진행을 저우가 거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스레이처리로 갔는데 바로 뮤탈리스크 쪽으로 넘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네. 자, 이훈열, 이명현 선수 함께 조를 이루고 있는 선수들인데 워낙 양 선수들 모두 태안전에 자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고비라고 판단을 하고 일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박경락.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조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투게이트로 출발했지만 질럿을 많이 생산하지 않고 투어토스가 테크트를 빨리 올리다 보니까 저그가 스레트리 히드라 리스크로 예, 몰아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강민 선수가 자, 지금 그 카우? 아, 예. 네, 이정 선수의 스타게이트에 물론 이거 예상 준비된 작전이죠. 예, 이게 뭐냐면은 스카웃이 커세어보다도 이동 속도가 느리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오버로드 잡는 속도는 거의 두 배보다도 빠릅니다. 네. 예,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오버로드를 빨리 스카웃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좀 빈틈 같은 게 이렇게 생긴다고 했을 때는 순식간에 드론 한 개 정도는 싹 잡고 또 도망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정 선수 스카웃 그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유닛은 아닙니다만은 전략적으로 씁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야, 예, 예. 예, 저 히드라가 지키러 와도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오버로드 예. 잡히는 거. 그러네요. 두 귀째 딱 잡고 뺍니다. 박경 선수 뭐 표정상에는 별 동의 없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충실을 모으고 있는 이재훈. 야도 스카웃을, 예, 뭐, 스카웃이 뭐 이러저러 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아, 뭐, 저그전에서 쓸 수 있죠. 뭐, 이런 말씀, 저는 뭐, 잘, 자주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직접 쓸 줄은 몰랐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오버로드 두 개 잡았다는 것은, 예, 큰 효과 본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질러 바로 때문에 앞마다 위험하죠. 나가는데요. 자, 이전 선수 오늘 예, 움직이면서. 바로, 예, 되겠네요. 네. 바로 받아보면. 앞마다 뿐만이 아니라, 본진으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오버로드 두 개 가서, 아, 자, 바로 됐습니다. 이전 선수. 예, 그리고 이렇게 가서, 질럿들이 싸움을 해주면 히드라 리스크가 질럿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네. 질럿 때려야 되거든요. 그 타이밍에 또 스카웃이 오버로드를 잡을 수가 있어요. 네, 자, 들어갑니다. 자, 약간 더 그렇죠. 자, 예. 함께 들어가죠. 스카웃 함께 들어갑니다. 이정선 들어가죠. 자, 질럿 아래쪽으로 좀 빼고. 예, 예, 예. 뭐, 그래도 뭐 스카웃이 잡힌 것 같고, 그러나 오버로드를 한 길을 잡고 스카웃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박현아 선수 변경 많아요. 네, 저글링 안 네. 뽑았는데 이렇게 되면 템플러 테크트리까지 타야죠. 이재훈 선수 네. 질러 포기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포위할 준비하는 박경락 선수. 예, 저렇게 박경락 선수가 저글링을 많이 뽑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황 파악을 잘했다는 예,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재훈 선수가 좀 잘한 예, 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저만큼 저글링을 안 뽑았으면 이게 다 드론입니다. 네. 예, 그러면 진짜 앞으로 프로토스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이재훈 선수는 이제 앞마당도 한번 노려볼 준비를. 지금 이재훈 선수에게는 예, 위험한 타이밍이에요. 박경 선수 언덕 뒤쪽에, 앞마당 언덕 뒤쪽에 강세 저글링을 배치해놨어요. 쓱 돌아서 본진 쪽으로 들어오죠? 자, 본진 쪽으로 들어갈 준비합니다. 박경 선수. 야, 이거 예. 자, 본진 쪽으로 아니, 이쁘죠? 여러 번 보세요, 이재훈. 본진의 프로피에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프로피에 정도가 아니라 이거 잘하면은 개인적인 기회네요. 아, 바로 들어가서 예, 부드러웠으면 잘하면 이거 넥서스도 파괴할 수 있었는데 네, 일단 프로브 잡고 싶다. 프로브 잡고 계속 공격하고 있죠. 잡혀 저글링이 숨어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이야, 진짜 잘 막았네요. 네. 네. 큰일 이긴 엉긴 거죠, 지금. 한 번에 대열이 틀어졌습니다만은 프로브 몇 개 안 잡혔거든요, 네. 지금. 아, 사실 이제 박경락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 이렇게 되면 경력 예, 쏟아부어서 별다른 효과 못 주고
프로토스가 앞마당까지 확보하면은 이 경기 박경란 선수 장사 못합니다. 네. 4세 저골랭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마당 막았고요. 예, 러커 나왔어도 지금 목점은 있거든요 또. 네. 또다시 경력 보내거든요. 자, 러커 아래쪽으로 오고 자 백업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란 선수 앞마당을 주지 않겠다. 이 옥저거 나왔어요. 예, 말씀하신대로요. 아, 네, 옥저거 있는데 뭐 러커 하나도 안 무섭죠. 네. 그냥 뺍니다. 옥저버가 있구나. 빼고 있는 박경선 선수. 네. 러커를 받쳐줄 수 있었던 저글링을 다 소비했었죠. 그렇죠. 야, 지금 저글링 너무 많이 잃은 건 박경막 선수 입장에선 엄청난 악재예요. 네. 다시 한번 2타 들어갑니다. 이제 첫 번째 공격에서는 박경선 선수. 네. 아, 지금은 예, 들어갈 필요성이 없죠. 이재훈 선수. 네. 앞마당을 잃었기 때문에 이병력 다 잃으면 또 발을 역력시당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박경막 선수 이제 뮤탈리스크를 띄워서 그걸로 대리나점을 하면서 다른 뭐 스타팅이라든지 멀티 한두 군데를 이제 더 확보하는 예, 이런 쪽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재원 선수의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좋죠. 네. 스파이 완성됐고요. 한번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재원 이곳은 박경 선수의 지점입니다. 박경란. 네. 자, 예. 예, 이런 거. 예, 그러니까 프로토스의 마인드가 무엇을 지점으로 달라졌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강민 선수의 역할도 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프로토스를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보통 게이트웨이를 지어놓으면은 그 게이트웨이를 쉬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넥서스를 쉬어서는 안 된다. 흐름은 계속 뽑고 있어야 되고 질럿은 계속 뽑고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강민 선수는 어쩔 때는 게이트웨이를 3개를 지어놓고 몇 번 돌리다가 한참 쉽니다. 예, 근데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자, 박경선 선수가 싸움을 걸었는데, 이재훈 선수 나갔던 전진병력은 거의 다 소모했어요. 글쎄요, 이재훈 선수가 암만한 멀티를 확보했기 때문에, 예, 저 병력을 소비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예, 굳이 싸울 필요성은 없었거든요. 자, 캐논이 막 만들어졌는데, 옆에 럭스 들어갑니다. 네, 뮤셜도 나왔고요. 하이텐 플러 추가됐다. 하이텐 플러 지금, 다이스톰 준비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다이스톰 준비가 됐고요. 아, 예. 지금 이러면서 이재훈 선수는 확실한 승리를 잡으려면 다크템플러의 핫뜨기 정도 생산해서 11초 멀티만 딱 견제를 해주면은 예, 유리한 경기 펼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뭐 언덕 쪽에서 버러우했던 러커들이 지금은 그냥 뭐 병력 하나도 못 잡고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트러블을 좀 많이 잡았으면 그래도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성공적인 버러우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언덕 뒤쪽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11시 쪽에 노출은 됐습니다만 네. 아무튼 해체하게 터졌습니다. 박경란. 예, 역시 프로토스에게 약한 저그와 저그에게 약한 프로토스의 대결이 절대 아니죠. 네. 예, 진짜 초고수 간의 대결. 예, 아주 이 기자가 넘치고 팩트가 싸웁니다 지금. 네. 하지만 이제 박경란 선수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재훈 선수의 앞마당과 그 지금 언덕까지 또 멀티 시도하는데 물량 확보되면 감당이 안 돼요 저그가.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게릴라전 하고 있는 거죠. 그 네. 예, 기웃기웃 하면서 템플러 보이면은 예, 요격해서 일정사에 가서 잡아주고. 네.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앞마당 좀 노려보죠. 예. 이럴 때는 정말 그 이재훈 선수는 강민 선수의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예, 포토캐는 많이 해야 돼요 지금은. 네. 이럴 때는 확실하게 줘야죠. 결국은 아까까지 왔고. 예. 진짜 뭐 스타게이트 하나 짓고 그 스타게이트에서 스카우트 하나 달랑 뽑고 스타게이트 계속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아까운 거거든요. 그 스타게이트 지은 비용. 네. 예, 그 스카우트 하나 뽑는 게 이거 뭐.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필요한 건물이 있으면 그때 딱 짓고 필요한 유닛이 있으면 그때 뽑고 놀리면 또 예, 놀아도 그냥 그만이고. 네. 예, 이런 식의 마인드가 강민식 마인드. 아, 진짜. 박경란 선수에게 지금 뮤탈리스크의 게릴라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네. 왜냐면 지금 병력 갖추고 프로토스가 나온 11시 쪽 지금 병력들 가죠. 이렇게 암만한 신경 쓰는 사이에 본질적 신경 쓰는 사이에 예. 이재훈 상대 편집입니다. 예. 이게 11시 멀티만 안 주면은 예 서로 암만한 먹고는 프로토스를 안 찐다는 거예요. 네. 이재훈 선수가 같은 다음에 믿는 예. 리가 없죠. 지금 그래도 시드라가 지금 바로 출발하면 자랑으로 막을 수 있는데 예. 아 아예 예 이재훈 선수의 본질을 지금 예 공격을 들어가죠. 예. 그리고 템플러 계속 그 각격보다 예, 방어의 중요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유닛은 하이템플러거든요. 네, 하이템플러가 지금 거의 사라진 하이템플러, 악착한 하이템플러가 줄여졌고 뛰어가지고 또 남습니다.
아, 그리고 호텔을 한 두 개 정도는 시들어가 금방 밀죠? 네, 지금은 이재훈 선수의 가장 큰 위기, 박경란 선수에게 기회예요. 이거 네. 놓치면 힘들어집니다. 하이퍼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그대로 안나가 밀어붙이고 있는 박경선 선수도 워크 변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아, 일단 6km 동안 하이템플러 잡아내기가 성공을 거뒀죠. 네, 진짜 성공적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경락 선수가 이런 식으로 미탈리스크 게릴라를 하면서 히드라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재훈 선수가 그게 부담돼서 계속 테플러를 이제 뽑으려고 노력을 한 건데, 네. 이 미탈리스크에게 저렇게까지 이제 게릴라를 당하면서, 테플러를 모아야 되는 거면은, 악권을 한기 게이트웨이 주변 좀 배치를 하던지, 드래곤을 좀 모으든지 했었어야죠. 예, 입구 쪽에 게이트웨이가 좀 답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본진 쪽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하나밖에 화면에 안 보이는데, 어떤 뒤쪽, 여기 뭐! 아, 이거는! 금방 깨지죠. 예, 박경란 선수의 역전인데요. 네, 한 번에, 하이템플러에서 조금씩 지도적으로 박경란 결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예, 하이템플러스 못 박죠. 네, 박경란. 아, 열심 표정입니다. 아마도 언덕 쪽에서 전퇴치 못하고 있는 이재훈 선수. 예, 오늘은 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계속 역전 분위기입니다. 지금도 예. 어떻게 보면 이재훈 선수가 중반까지 되게 좋은 거였거든요. 네. 아, 이거는 힘드네요. 네, 참고로 진짜 줄여줄 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결국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방어선을 칠 병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 박경라 선수의 저 정도 숫자의 히드라라면은 저 언덕 쪽에 그 예, 지어놓은 포텀캐논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뭐 이재훈 선수가 뒤늦게 11시 멀티 파괴했어도 지금은 예 감당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방아선을 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템플러 하나예요. 게이트웨이 세 개. 예, 사실 방금 전 러시 같은 경우는 하이템플러가 있었어도 그냥 막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하이템플러가 없었기 때문에 본진과 제1확장기죠. 제2확장기가 모두 밀렸어요. 예, 이 경기는 이재훈 선수가 다시 한번 뒤집기는 힘들죠. 예, 이제부터는 그냥 히드라 웨이브만 해줘도 거의 저가 이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히드라 다수가 또 옵니다. 아, 넥서스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만 그 시간 줄 박경락이 아니죠. 야, 예, 예, 이거는 템플러 한 선억이 있어도 못 맞겠네요, 이제. 네. 베테랑 상대로도 계속. 아, 예, 예. 예. 아, 일단 기지를 터지지 못하는 것을 알자 이재훈 선수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이재훈과 박경락의 대결. 이음열 이묘한은 두렵지 않다. 상대적 부족 저부와 아. 이것도스가 무서웠던 이 두 명이 대결했습니다. 결국은 박경락이 이재훈을 물리치면서 기분 좋게 1승! 이번 주에 첫승의 기쁨을 누립니다.